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업무 공유를 위한 주간 업무 회의와 OKR 미팅을 병행해도 좋을까요? 이 질문이 이제 FAQ예요.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맷은 뭐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OKR 팀장들만 약간 빨리 모이는 거예요. 기존에 월요 주간에 일을 9시에 했다면 OKR 책임자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한 30분 정도 먼저 모여서 브런치 같은 거 하면서 30분 정도 OKR 미팅하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9시에 원래 하던 대로 주간에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제대로란 포맷이고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주간에 다 같이 하고 흩어진 다음에 OKR 팀장만 남아서 추가적으로 OKR 주제를 미팅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OKR 미팅을요 각각 나눠서 합니다. 센터별 OKR이 있는데 저하고 그 센터장하고 1대1로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OKR 미팅을 4번 하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주중에 저랑 만난 OKR 미팅을 1번 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패턴은 주간 회의를 앞으로 붙이거나 뒤로 붙이거나 두 번째 패턴은 주간 회의는 전체가 모여서 하고 OKR 미팅은 경영자와 그 팀장이 1대1로 만나서 하는 패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건 뭐냐면 주간 회의 할 때 붙여서 하는 거 있죠. 요거는 항상 급한 일을 행포 아시죠? 급한 일을 행포.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에 재무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에 의해 그것 때문에 OKR 우선순위가 100% 뒤로 밀려버립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관리가 그랬을 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피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시간과 장소에 미팅을 하시고 주간 회의 따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욕심을 부리면 주간 회의를 없애는 겁니다. 주간 회의는 루틴한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것을 계기판이라든가 인트라넷에서 공유하고 거기서 서로 소통하는 개념으로 가고 OKR 미팅만 만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발전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회의 시스템은요. 여러분 회사 내에서 왜 만납니까?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서 뭐예요? 1번 정보 공유하죠. 정보 공유하러 만납니다. 2번 네,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3번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진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거는 만나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발전된 형태의 회의는 뭐냐? 촉진적 아이디어를 나누는 회의는 반드시 하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미팅이 뭐냐? 정보 공유를 위한 미팅. 의사소통을 위한 미팅. 시간당 생산성이 낮은 회의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점점점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뭐부터 대체해요?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은 디지털이 대체하잖아요. 안 만나도 정보가 공유되잖아요. 지금은 회사 내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때서야 회의를 하고 보고받고 사실 확인하고 하는 거 굉장히 후진적인 거예요. 아직도 회사의 문화가 이렇다? 그러면 OKR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 괜히 나이 먹어도 없게 느껴질 겁니다. OKR. 두 번째, 가능한 의사결정도 디지털에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제도 디지털로 하잖아요. 근택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 디지털로 하죠. 요즘 트렐로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리라든가 ERP라든가 의사결정 다 거기서 일어나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촉진적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불꽃 튀는 거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타운홀 미팅을 하고 기업의 회의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카페처럼 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이는 목적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의사결정을 뛰어넘어서 촉진적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가 바뀌기 때문에 공간들의 문화가 카페처럼 바뀌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OKR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만나서 보고한다.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바로바로 공유돼요. 의사결정 가능한 경영자가 만나지 않고 결정하는 형태로 가보세요. 더 가보세요. 직접 만나 사인하지 않고도 결정되는 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났을 때 이미 상황은 파악됐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 이기려면 뭐가 좋을까? 종갓집 요즘 뭐 하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이번 주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사람 뽑아야 되는데 계속 안 뽑혀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촉진적인 미팅이 가능해지고 보고용 OKR 미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막혀져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 그때부터 화나기 시작하죠. 서로가 면피성 발언하게 되고 경영자는 열받고 피하는 것 같고 책임에 피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간에 이야기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미팅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포인트는 가능하면 나누시는 겁니다. 시간, 공간, 대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나누셔가지고 OKR은 오직 OKR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OKR 증거가 나갈 수 있습니다.